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신의 번호는 한 번이요. 제자 번호 각 번호시다. 1호 성신의 옥황상징님들 내리소서. 정사생입니다. 마흔은 일곱에 7월하고 초 엿새 날입니다. 전시자손입니다. 거주동명은 두류동입니다. 이 과정을 들어 1년 신수를 들고 들어서서 바른 공수를 내립시다. 내가 요거 하기 전에 아 일단 생일 축하해요. 무당은 아니죠.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내가 들어보고 뒤에까지 싹 다 마무리를 하고 그럴만하면 변조해줄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맞아요. 무당이죠? 무당이요? 과거에. 과거에? 지금은 없고?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무당이 아니면 참 좋겠는데 사주팔자가 무당이네, 그죠? 철폐를 한 겁니까? 아니면 쫓기는 중이거나 이러진 않죠? 엄청 감기네요, 그죠? 지금 그 뭐 철폐하거나 신당 있거나. 아니 괜찮아. 왜냐면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몇 년 됐어요? 아 처음 한 거는 이제 2001년인가 하도 오래됐어요. 2001년인가 그때 했었는데 날씨가 말은 편한 것 같다. 그 이제 그 홍대라도 이거는 이제 봐도 뭐 내가 뭐 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그 내용이 나간다는 자체가 별로 이제 저는 일단 이렇게 무료 점사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아닙니다. 네. 처음 이런 거 봐보는데 무료 점사 이런 거는 뭐 갑자기 연락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 집에서 이거는 뭐 전화점사로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가 이렇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 있잖아요. 왜 내가 무슨 유튜브를 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도 일주일 전부터는 잠깐 보다 말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또 보는 거예요. 하고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먹지도 않고 내일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무기력해. 네 무기력하고 이거 유튜브 계속 보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밥을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머리로는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니까 이러면서 이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아닌데 일단 막그 공판은 내가 지어보고 싶은 거 이제 알지만 그래도 사람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을까. 이제 10수년을 이제 절에 다니면서 이 그 갈림길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안 하게 된 이유는 제 인간적인 어떤 마음에서 그때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무당한테 올 신이 더 높냐 부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엄청난 그때 이제 정신적인 변화가 온 거죠. 왜 신이 인간한테 왜 왔을까
당신네들은 당신네들 있는 곳에 있어야지. 그게 자손을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려면 똑바로 도와줘야지. 왜 인간한테 와서 나는 부처님이 더 높고 하나님이 더 높다. 부처님 믿을란다. 이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말까 너무 많은 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내가 이걸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예전처럼 살아내야 되는데 솔직히 살아내야 되는데 그냥 내 인생은 그냥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소원을 빌면서 막 살아본다고 한들 그냥 한계를 두면 안 되지만 거기까지인 것 같고 막 이런저런 뭐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건 모르겠어 그걸.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재작년, 작년에 이미 답은 들었어요. 내 스스로.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들려주시니까. 애타게 기도를 해서 찾은 것도 아니에요. 궁금해하니까 들려주시고. 그 누구 말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선생님 말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다시 턴을 하는 엄청난, 왜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 부처님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한테 엎어먹은 내 어떤 무당들은 뭐 나한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엎어먹은 내 어쩌면 쉬운 말로다가 그래 뭐 어떻게 보면 엎어먹은 거지만 나는 제 예전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걸 어떻게 엎어먹었다고 생각? 나도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으니까. 그 회양하는 그 과정이 거의 한 3개월, 3개월 가까이를 절에서 기도를 해가면서 회양을 시켰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한데, 그러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냄새 없이. 무당들이 하늘에 빌고 바다에 빌고 산에 가서 빌잖아요. 저 역시도 절에 가가지고 절에 가면 뭐 합니까? 방생하고 용왕제 지내고 산신제 지내고 천도제 하고 매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17년 하고 살았어요. 냄새만 없이.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20만 원 기도비 나가고. 그거 말고는 내 인생이 별로 뭐 재미나게 살았다 그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맨날 사는 거예요. 올해 조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 빌고 기도하면 내년에 괜찮아지겠지. 이러고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마장이라면 마장이니까 뭐 엄청난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난 절에 다니다가 신앙을 하다가 난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절에 안 다니는 일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2년 안, 딱만 2년을 제가 17, 8년을 다닌 절에를 한 군데만 다녔거든요. 기도를 해보니 그 사찰과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있었는데 내가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거길 안 나가더라고요. 한순간에 그 정신, 그것도 이제 변화지, 내 정신적인 변화지. 한순간에
사장님 뭐 이런 적이 불가에 관한 거는 종량제 봉투에 가다 놔서 버렸어요. 아 철에 부처가 없다. 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게 그냥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듣고 싶은 게 왜 이제 마음 같으면 이제 이름 있으신 분들한테 가서 다 여쭤보고 싶지만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밥도 안 먹고 쫄쫄이 굶고 기운이 없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어떤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잡고 그거 이제 잠은 잠자고 무슨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일 할 일이 있는데 그럼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왜 이러지 갑자기.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러긴 한데도 막 타고 일어나거든요. 때로는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아, 계속 이쪽으로만 자꾸 막 신경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거 내가 한 번 두 번 겪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21년도에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만신들한테 한 번 더 이미 공판 받았지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시 절로다가 다시 턴을 했는데 지금 또 왜 이러나 이거에 대해서 나 이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거지. 이 만신들한테. 21년도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절의를 정초기도 회양 맨 마지막으로 절의를 제가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서 제 삶은 그냥 절에 다니고 일하고 저는 그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뭐 술 한잔 먹고 놀고 그게 다예요. 그게 17년 인생이 다예요. 딴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21년도에 집에서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기 수염이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이 수염이.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놀라지도 않고. 예전에 그랬었고, 그냥 아예 몸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내가 무시하면 가시겠지. 이라고 그냥 놀라지도 않았어. 수염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수염을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좀 기는 차더라고. 그러면 누워서 욕도 해보고 뭐 가시라고 꺼질하면서 좀 제가 이 지위를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개무시를 하는 거죠. 가라고 제가. 그러고 이제 그냥 내 생활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작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작년에 너무 큰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턴을 했는데 절로다가 다시 턴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19년을 20년 가까이를 부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다시 저쪽 세계로 가는 게 말이 되는가. 내가 잠시 잠깐 미쳤었구나. 내가 뭘 갈등을 하냐면요 부처님이 이런 걸 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 근데 어떤 만신은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하라고는 안 했지만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다.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때 제 조카가 이제 신이 왔다고 제가 이걸 하다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신이 왔다고 그거를 걔가 알고 있잖아요. 걔 꼬맹이 때였는데 걔가 이제 성장을 해서 그때는 그랬었어요. 걔 신선생하고 걔가 남자인데 선생도 남자야.
그때 당시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나한테 걔가 전화가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담들을 따라다니고 그러더라고. 저는 신을 잊고 살았으니까 내가 모시는 신이 걔한테 갔다 이래 됐나 봐요. 저도 잠깐 한 3년 하다 말았기 때문에 아예 깡통인 상태에서 이쪽 세계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가 뭔지 신이 뭔지 천지도 모르고 받았으니까. 다만 내가 경험한 몇 가지를 알기에 17년을 잊고 살았는데 걔가 갔다 하길래 그런가? 걔 선생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물어봤죠. 제 신이 거기 갑니까? 내가 그랬더니 간다네요. 처음부터 다 오진 않아도 한 번 오실 거래. 네, 그렇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니네야 한번 내 할배 한매를 데리고 뭐 신을 안고 춤을 추든 잠을 자든 너가 알아서 해라. 난 관심 없으니까 못하면 욕하고 살았던 나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아닌 거야. 하루하루 지나는데요. 이 알고 봤더니 이 뇌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 몸주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유튜브를 뒤져가지고 그때 무속 유튜브를 내가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다른 거는 다 봐도 무속 유튜브를 본 적이 없어. 처음 봤는데 20년 전 내 선생을 내가 찾아냈어요. 막 이름을 쳐가지고 유튜브는 안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 사찰을 갖고 계신데 그 사찰을 누가 올렸더라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20년 만에 전화를 했지. 모든 얘기를 내가 다 했어요. 다 하니까 나 다 집어치우고요. 그 제가 모시던 신이 그 아이한테 갑니까? 내가 그랬더니 안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는 저 신이 내 신이 갔다고 저 난리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그분이 뭘 하시냐면 내가 지금 세월이 이만큼 흘렀고 내일 모레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내가 몇 년 있으면 이걸 내가 그럼 해야 되는 거냐고 내가. 그것만 말해달라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냐 내가. 그분 말 언젠간 하시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모든 걸 나는 이제 다 내려놨지. 아 끝났구나.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사람 말을 들으면 저분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감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냥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이미 그 전에 딱 한 번 점을 보러 갔었거든요. 집 옆에 내가 이거 공판 찍기 위해서 이거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군데를 골랐어요. 막 열 군데 다 생길 순 없잖아요. 어디를 가면 제대로 저기 할까 신점 보는데 한 군데를 찾아서 갔더니 그분 역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이 봐줬다. 이제는 가야 된다. 그럼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니? 심벌이라는 거를 말로만 들었지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막 생각만 하고 있었지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안 가면 당신은 아마 앞으로 병이 반신으로 몸의 반으로 병이 오든 사고가 나든 반신을 못 쓰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나한테 이런 말을 하대요. 겁도 안 나서요. 그런 말 들어도 아 그렇구나. 진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조카 선생하고도 문자를 엄청 쌓았거든요. 이제 왜냐면 신에서 이게 발동이 되니까 내 신이 그 아이한테 가나 안 가나 이것이 나 자신도 궁금한데 이제 이미 내 신 선생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제대로 할수 없다. 그리고 그 선생이 나를 내가 신을 모시고 있든 모시고 있지 않든 내가 아직 몸주로서 신을 받아 모시고 있는지 그거를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그 아이를 받아줬어야 됐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도 그신 선생 옆에도 뭐 내노라 하는 선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아이 보고 신이라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무속 세계를 몰라도 이게 있었거든요. 한 3년은 내 할배를 모셨는데 아무리 무속에 대해서 몰라도 뭐 신이 뭐몇 대에 누가 어느 부리 누 왔고 그런 거나 다 몰라. 그런데 단한 가지 알았던 건 뭐냐면 내가 모셨던 할아버지는 그 친가에서 오신 할아버지인데 어떤 무당들은 잘나가지고 몇대 어느 부리 몇 대에서 왔다 이거를 다 알지 모르겠지만 난 그거 다 몰라. 그 오신 12신령은 어떻게 그거 다 합니까? 와, 나 대단하네. 나 박수 쳐주고 싶어. 근데 다만 내가 알았던 거는 우리 할아버지는 절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직성이 어떠냐면 절대 그 아이 신당에 가서 앉으실 분이 아니에요. 성격이 직성이 그래요. 그거를 알고 있었기에 무속의 어떤 이런 이론은 모르지만 그 가서 앉으실 분이 아닌데 그러면 여신에서는 어떨까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면 여신은 어떨까?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왜 엄마들이 아유 쟤 저만큼 저래 하기 싫어하는데 우리 그만 막 자한테 갑시다 자가 뭐 받아준다는데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그럼 뭐 신도 할매도 그렇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기서 이 음식 먹으면 취하잖아요. 막 취한 것처럼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나 17년 만에 대신 할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계신다는 건나 처음 알았어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대신 할머니가 뭐라 하시냐면 애촉하신다니 거기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딨냐 이래요. 거기 내 자리가 어딨냐고. 할머니 자리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내 자리를 아닐 뿐더러 가시지도 않는다라는 그 말은 그 뜻이거든요. 산 사람 같으면 그 아이 신당에 대신상 엎을 기세더라고 할머니가. 꿈을 꾸는데 그 아이 신당을 내가 딱 봤어요. 그 아이 친가보리 쪽에 할아버지를 이런 대관 책상을 놓고 걔가 한복을 입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뒤에는 그 할아버지가 계시고 자기 친가 쪽에 할아버지. 우리 할배가 그거 가면은 그 사돈 아니에요, 사돈? 어렵다, 어렵다. 사돈이 제일 어려운데, 우리 할머니가 그거 가가지고, 아, 사돈 잘해봅시다 하고, 한밥상에서 밥 먹고, 모르겠어요. 외가부리에서 뭐, 운다고 뭐, 그런 무당들도 있겠지만, 이거 아닌 거예요. 왜? 이래서 내가 안 가시는구나라는 걸 알았고, 내가 물어봤던 선생들은 다안 가신다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거기 조금 신당에 왜 가면 안 간다는 거야, 걔한테. 그, 하루는 이제 알바 가려고 머리를 막 감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감는데, 최종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뭐 물어보고 그게 아니지. 그냥 이렇게 스치는 거 있잖아요. 머리를 감는데, 별 생각 없이. 근데 하신 말씀이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래요. 내 조카가 그 아이가 내 신명을 떠안고 어떤 행동도 행사도 할수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신의 문제는 네가 떠안고 가야 될네 문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거기서 또한번아 모든 걸다 내가 이제 포기를 했지 내려놨지 이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들어는 봤지만 그래서 내가 이게 받은 게 제일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알바 가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내 조카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막 이제 내가 다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막 조카는 왜 불쌍했냐면 아, 저 아이 이제 내가 그 세대를 그래서 좀 있어봤던 사람인데 신이 없으면 어떻게 무당을 해먹을 좀 등신될 텐데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 신선생이 나한테 이래요. 왜 신이 가고 오고를 왜 이모님이 결정하냐요. 그 내가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할배 나한테 오라고 내가 안 빌었어요. 왜 자꾸 나보고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오른만 신은 다 아는데 왜 너네들만 내가 모르냐 했어. 나 가서 내 정성 보라 그랬고 이미 정 많이 봤대. 그럼 내가 이랬지. 아이 그 아이 그 친가 쪽 신명이 있으면 하겠죠. 내가 뭘 걱정하냐고. 나보다 제발 조카를 가만히 내버려둬라. 아, 가만히 냅두지 내가 뭘 어떻게 해요. 근데 아닌 거를 자기네들이 자꾸 간다고 우겨대니까 그것 자체부터도 난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닌 거를 왜 이제 와서 신의 욕심을 내냐고. 내가 아이 그동안 밀어냈던 사람이 조카가 한다고 내가 신의 욕심을 내서 질투를 해서 내가 아 거기 가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래요. 할배 할매들이. 근데 그쪽에 가시지 신이 안 가는데 내가 뭐 할배 할매를 제발 거기 가지 말라고 나한테 있으라고 내가 빈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에서 이제 하고 내가 그냥 냅뒀어요. 그냥 뭐 냅둬야지 어떻게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모시는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좀 있었어요. 많은 일이. 그 내가 이게 다른 분한테 내가 이제 한 분한테 물어보기는 봤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음 다시 큰을 했다가 마음을 내가 접었다가도 왜 내가 사람들 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여기에서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왜 왜 점을 가지고 맨날 하는 게 옷을 찍고 뭐 하고 뭐 칼 들고 내가 왜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나는 너무 회의가 오는 거지. 부처님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이걸 꼭 내가 해야만 되나.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꼭 해야만 되나. 오다 한 분은 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해야 된다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급하게 여기 찾아온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뭐 안 해도 어떻게 살아도 살기는 살겠죠. 살기는 살겠죠. 너무 막 기가 막힌 이런 인생이 너무 막 기가 차니까 이게 그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이거를 제가 앞으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 부담감은 맞는 것 같은데 말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내 할머니 말하는 거 좀 이야기 좀 해봅시다. 글쎄, 무당감이라고 했을 때 무당은 아니죠 했는 말이 무당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당이 아니죠라고 무당은 아니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점을 보려 그러니까 짜증스럽고 말하기가 싫고 굉장히 무기력해 일단. 이해되세요? 그리고 조카가 뭐 이모님의 뭐 보살님의 뭐를 뭐 가지고 갔든 어찌 됐든 그걸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가 뭐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야기는 해보는데 가능성 없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하고 뭐 잘라봐져가지고 뭐 외가에서 며칠 오냐 뭐가 오냐 나는 그렇게 명석해가지고 나는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지금 4대째 만신입니다. 우리 집안에. 그러면 우리 친정엄마도 만신이거든요. 외가줄로 다 만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분들이 미쳤다고 나한테 뭐 하려고 해요? 뭐 우리 엄마가 생각했을 때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잘 불리고 떵떵거리면서 아직도 심판이 능능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내 딸 자손한테 가나? 나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무당밭에 무당나라 했고 그죠? 예?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판나는 게 맞아요. 이종이든 사촌이든 나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 아세요? 나무의 뿌리가 그 뿌리가 얼만큼 깊은지 아세요? 엄청난 잔뿌리들이 있고 신의 뿌리는 하나겠지만 제자본은 각본이라 했습니다. 그 뿌리에 뿌리를 열고 뿌리가 뿌리를 가지고 고모가 했어도 뭐 삼촌이 했어도 외숙모가 했어도 우리 외숙모도 우리 엄마 그 동서도 그 저기죠 우리 외숙모도 무당입니다. 나도 무당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이전에 왜 나는 대물림 해가지고 나는 만신이 돼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나도 전보고 맨날 굿하고 칼 들고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맨날 칼 춤추고 이러는 거 나도 굉장히 안 좋은데 나도 홀로리 그냥 살 수 있으면 부처님한테 공양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처님이랑 무당이랑은 틀립니다. 이모님 뭐 보살님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당 어디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신이 본인을 지키겠다고 그럼 막말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받아 먹으려고 얻어먹는 그지라고 거기에 갔겠습니까? 어찌됐든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갔는 거지. 누구라도 어른이 앉아있으면 방석이라도 깔아놓고 물이라도 한 잔 주는 게 그게 신에 대한 예의거나 대한민국의 지금 동방지국의 동방예의지국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은 십몇 년을 갔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쌩까고 앉아 있어놓고 조카가 모신다는데 그거는 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지를 모르겠어. 신의 다툼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픈이 되어 있을 때 뭔가 그러면 나는 이 씨 집안에 우리 신랑입니다. 그죠? 우리 신랑의 할머니도 무당이었습니다. 여기 같이 계시거든요. 뭐 사이가 좋아가지고 사돈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어디서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기본을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갈 수도 있겠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걔 사주랑 내 사주랑 분명히 틀리잖아요. 아니 근데 이 길을 안 가겠다고 부처님한테 용왕제 드리고 뭐 치선에도 빌고 뭐 이런 거 했다면서요.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신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잖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잖아. 아무것도 모른다면서요. 3년 동안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랬다는데 왜 아이가 지금 십수년이 지나가지고 조카가 그랬다고 하는데 내 할아버지가 미쳤다고 거기에 왜 가나? 신은 내가 죽어야 끝. 아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죠. 전혀요. 우리 엄마 살아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우리 엄마가 모시는 신들이 어떻게 다 여기 와 계시냐고 내가 여쭙는 거예요. 무속에 대해서 아예 그런 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 그러면은 내가 안 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대로 안 하고 계속 버티면은 그러면은 그쪽으로 그러면 간다는 말인가요? 동 공존한다고 봐야지 이 할아버지가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은 자손이에요. 그래. 예? 제가 금방 이
점사를 보기 전에 이야기했죠. 신해본은 한 본입니다만은 제자본은 각성해본이라 했습니다. 이게 이모님한테 보살님한테 가장 맞는 답일 것 같은데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아니 내가 그 한 뿌리 안에 많은 열매는 맺히고 그죠? 제 말은 사주 따라서 오는 신명이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릴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교차되는 부분은 우리가 형제 자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가정이 다른 가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고. 이거 무당이 뭐 이 길 안 가면 뭐 반신불구 된다?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다. 그거 자체를 어? 이해를 못 하는데 뭐 이 무속길 가가지고 되겠어요? 본인도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 신내림을 해준 선생한테 어? 안 하겠다고 어? 부처님한테 어? 가놓고는 그 사람은 뭐가 믿어가지고 이제 와서 어? 뭐 20년 만에 뭐 찾아보니까 거기 있더라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것도 나는 아니라고 봐요. 신은 움직이고 신은 요동치고 신은 자정하고 아니면 신이 미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책임 못 진 거는 보살님이 먼저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신이 어떤 길을 가든 그 공수요? 엄마하고 나하고 같은 무당이지만 그 자손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자손뿐만 아니라 그 옆에 형제가 있다면 또 내릴 수 있어요. 이게 팩트죠. 아니 이거 다 내릴 수 있어. 형제가 10명 있으면 10명 다 내릴 수 있고 네? 조카가 10명 있으면 10명 다 내릴 수도 있어. 이해돼요? 네. 아니 그러면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이 길 무조건 안 간다 그래도 이모가 말씀하시지 않았나? 답 정해져 있잖아.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무당 말 안 믿는다면서요. 그 안 무섭다면서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게 조카가 신을 내린다고 했는 거잖아. 꾸역꾸역 닫아놨던 게 나는 그 신아버지인가? 난 그 사람 말도 나는 맞다고 보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될 것 같은데 자기 알아서 하게 싸울 필요도 없었고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 뭐 왜 가든 친 가든 어디에서 갔든 누가 왔든 그 결론이 신이 내가 오라는 데서 오고 뭐 가시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 그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냥 신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신이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신이 나한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17년 동안 뭐 21살을 받았지 그러면 뭐 2001년도인가? 그러면 20년도 넘었는 것 같다가 지금 다시 부르는 것 같아요 이모를? 아 그러면은 그 앞에는 안 불렀어? 부처님한테 가고 나서는? 내가 부른 적은 없죠 일부러.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불러? 20몇 년 만에? 이모를? 갑자기 부른 게 아니고 부른 게 아니죠 갑자기 나를 그 많은 세월 동안 그까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난 이모 얘기가 팩트가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하는 말은 제껴놓고 나 몰라라 했고 버렸고 그죠? 나는 모르겠고 다 싫고 그래가지고 신 버린 거 본인이 먼저 버렸잖아. 근데 이제 와서 뭐 여태까지 기다리고 버렸다라는 것이 내가 왜 그 많은 천도제를 해가면서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죠. 그렇겠죠. 내가 뭐 내 몸으로 내가 뭐 싫고 대우를 안 해줬으니 그렇게 남들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냥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해보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답이.
내가 신인데 보살님 같은 제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빠를 것 같은데. 신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도 이렇게 살려두는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조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어? 그 선생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 신은, 그러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 신은 얼마만큼 노여웠을까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이, 거기, 그 아이한테 가고 싶으면 가겠죠. 근데 내가 가지 마라. 내가 가지 마라 한 게 아니잖아. 그래. 근데 이모는 왜 조카 얘기를 하면서 어? 그때부터 기다 아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 길을 떠나가지고 부처님은 그만큼 봉양을 하고 내가 구업을 닦겠다고 업을 닦겠다고 어? 100만 원 벌어가지고 120만 원씩 갖다 주면서 넘치는 돈을 거기다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결국에는 신도 없더라 부처도 없더라 하나님도 없더라 아니야. 왜? 친정엄마 돌아가셨잖아. 그것도 너무너무 어? 지금 천천병력인데 거기에다가 또 조카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도 없다는 상황이 왔는데 조카가 거기에 또 신을 내린다. 내가 하고 있었는데 나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조카가 대신 내렸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충격하는 거는 맞겠는데 근데 뒤에 이모 행동들이 아니 그래서 잘못된 거지. 그거는 지나간 얘기를 내가 하는 거고요. 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은 안 써. 그냥 지나간 얘기를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몇 년도라고요? 조카가 신을 언제 받았다고요? 작년 얼마 안 됐어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모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어? 이런 저가 지금 유튜브 보고 했는지가 얼마나 됐더라? 2년 정도 됐죠? 2년? 엄마 돌아가시고 부처님한테 이제 안 가고 어? 그러면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뭐 그런 거 보면서 있는데 그러니까 공판은 그 신의 선생이 내렸고 본인도 직위를 받고 공수를 낸다 그지? 근데 이 길을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답은 정해졌어. 이 길 가야지. 가야 됐다고요? 왜? 근데 못 빌어먹겠고, 어? 능력 없고, 신당 멸 자신 없고, 어? 뭐 그러는 것 같으면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안 하고도 살았다 그러면 지금은 못 하는 거지. 아니면 그 선생이 무료로, 어? 다시, 어? 뭐 굿이라도 해준다 그러면, 받아준다 그러면 모를까?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이게 지금 안 하면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능력이 되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못.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니까? 신당에 와가지고 어떤 뭐 금전적인 것 때문에 다요. 할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근데? 생전에? 아세요 그거는? 우리 친할아버지? 네, 그 모시고 계셨다는 그 수염난 할아버지 말입니다. 그분은 당대의 할아버지는 오대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아, 나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그러면 그 대신 할머니는 화가 났더라는 게 여신? 여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대신. 어, 그분은 생전에 뭐 하셨대요? 그건 모르죠, 그런까지. 근데 그 사람이 대신인 줄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신명인지 호주인지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 본인이 아느냐고. 그냥 본인이 알면 끝나는 거냐고. 그러면 저 옥상 올라가가지고 저 뭐야 물 떠놓고 천지지명 모셔놓고 나 이거 가야 되면은 그 다음날부터 여기 녹상 갖다 놓고
그 물도 넣고 기다리고 있어봐요, 쌀이랑. 손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게 팩트요.